영상 한번 찍어봤으니까 오늘 일몰 영상 한번 타임랩스 찍어보려고 잠깐 나왔습니다. 9시쯤 해가 진다고 하는데 시간 맞추는 거랑 촬영하는 시간이랑 그게 제일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뭐 많이 해봐야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아무튼 해지기 전에 빨리 가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주말에 지금 비 소식이 있어서 비 소식이랑 약간 좀 추워지는 바람에 잘하면 또 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5월달이 넘어갔는데 전에도 한번 그 영상으로 찍었던 장소랑 비슷한 곳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집에서 가까운 데에 그 일출 일몰 찍을 수 있는 또 다른 스팟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가 시골은 아닌데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덜 복잡하지 않은 데에 사는 것도 나름 복인 것 같더라고요. 해가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네요. 차에다가 카메라 저렇게 올려놓고서 찍고 있는데 타임랩스는 다 찍고 날 때까지 결과물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. 이쪽으로는 이렇게 다 허허 벌판이에요.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야 에어드릴이라는 이제 다음 그 조그만한 도시가 또 나오는 거죠.
편하게 들고 있기 힘들 정도로 오늘 쌀쌀하네요. 날씨가 바람도 약간 불고. 빨리 해가 져야 마무리하고 들어갈 텐데. 여기 거의 뭐 시골 마을 같은 분위기라 집들도 뭐 거의 띄엄띄엄 있고. 차들도 지금 거의 안 다녀요. 차 이렇게 대놓고 찍고 있어요. 어우 추워. 잠깐 들고 있는데도 손가락이 얼라 그러네. 마무리해야 되겠네요. 지금 다 찍고 들어왔는데 일단은 잘 나왔는지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, 늑대 나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실제로 여기 뭐 이쪽은 집들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코요테라고 그러죠. 코요테 막 나와서 돌아다니고 막 실제로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요테 많이 돌아다니니까 밤에 조깅한다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. 일단은 집에 가서 잘 나왔으면은